저도 지금 여기 보면은 은이죠. 약간 백금. 네. 백금. 네. 네. 선생님은 그리고 그런 장신구가 잘 어울립니다. 핑크, 키티. 아, 그런 거. 이런 거. 네. 캐릭터. 캐릭터 주얼리가 잘 어울리십니다. Gear Times. 네, 1957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장입니다. 금장. 이게 금텔레예요. 금텔. 네. 금 아, 금텔레가 아니라 금스트랫. 네. 금트랫. 네. 금트라토캐스터. 이게 사실 우리가 그 뭐 귀중한 거 앞에다가 금이라는 거 많이 붙이잖아요. 네. 뭐 이제 김치값, 배추값 올라가면 뭐 금치 뭐 요새는 금과... 오징어가 잘 안 잡힌다고 해서 금오징어. 금오징어. 네. 또 뭐가 있죠? 과일 요새 금과일인데.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가격이 올라가면 무조건 앞에다 이제 금자를 네. 붙이게 되는데, 네, 이건 금트라토캐스터. 네. 이게 약간 좀 특이합니다. 골드 클로젯 클래식. 클로젯보다는 좀 많이 까졌는데. 네, 그렇죠. 뭐 이게 장롱 속 환경이 굉장히 척박했나 보죠. 척박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골드 클로젯 클래식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렐릭인데 금장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조금 더 그 고가구 같은 고풍스러운 예, 느낌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두드러지는데 이게 네, 참 그런 느낌이 어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와이드 페이드 투톤 선버스트이기 때문에 오. 중간에 그 약간 불그스름한 그 부분 없이, 없이. 네, 좀 더 이런 부분에서도 고풍스러운 느낌을 네. 주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이거 한번 그래도 렐릭이니까 선생님 프로파일링 한번 해주시죠. 프로파일링 누굴까요? 누가 장롱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처음에는 골드 하드웨어가 아니다가 중간에 갈은 것 같아요. 갈아서 얘만 좀 반짝거리죠. 나사니 모니터 반짝거려. 그러니까 지그시 가만히 못 있는 사람 있잖아요. 왜? 아, 네네네. 그런 저건데 그 산만한 그 병을 뭐라 그러죠? ADHD. ADHD. 과잉행동장애. 과잉행동장애를 ADHD. 보이는 네. 분인데 어른인데 과잉행동장애를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요즘 성인 과잉 그 ADHD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네. 네. 이게 아 진욱이 기타네요. 진욱이요? 네, 홍진욱이가 아, 약간 있어요. 약간 있어요. 과잉 행동 네, 좀 있나요? 그, 아. 보니까 베이스 기타도 뭘 다 갈았더라고요. 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가만히 사람. 가만히 있지 못해. 이걸 뭐 이렇게 탁 하면 추노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그걸 또 뭐 사갖고 지가 갈았대. 아 네, 진욱이 거네. 약간 네, 그 네. 뭔가 가만 두지 못하고 네. 아 금장으로 갈고. 네. 막, 그 뭐지 축구와 징도 지가 뭐 사갖고 반날 갈고 앉았고 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네. 네. 튜닝을 멈추지 못하는 잘 사람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진욱이 기타.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금장이 달린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의 스트라토캐스터를 해볼 건데 이 렐릭이 들어가 있는데 금장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금장이 또 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드러져 보이죠. 이거는 네. 확실히 취향을 좀 많이 탈 것 네. 같습니다. 좋아요. 869만 9천 원. 가격은 꽤 나갑니다. Made in USA. 전장은 98.5cm, 무게는 3.42kg, 두께는 44+1mm, 12프레트 뚜레는 81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애쉬 바디고요. 원피스 2A 그레이드의 플레임 쿼터손 메이플 우와. 들어가 있습니다. 57 스타일의 소프트 V쉐입 넥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보면은 요런 이 무늬가 나무 네.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의 본넛입니다. 네, 그리고 지판 역시 쿼터손 메이플. 통이죠? 통이죠, 통. 네. 네. 이게 결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 있어서 이렇게 가 있어갖고 네, 특이해요. 네. 보통은 이제 이쪽으로 가 있는 쿼터손을 많이 쓰는데 네. 요쪽으로 이게 돼 있으니까. 어, 여기 이 헤드 뒤도 앞도 그렇고 다 이렇게. 멋있습니다. 네. 저 플레임 무늬가 진짜 굉장히 네,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통넥 사용하고 있고요. 네. 지판공일 만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21 네로우 톨 6105 프렛에 핸드와운드 57 스트랩 픽업, 가운데 건 뒤집혀 있고요. 네,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에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는 아까 말씀드렸던 투톤 썬버스트고요.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되게 탱글탱글하네요. 금장 하드웨어랑 서스틴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왜 이렇게 길어 들리지?
듀얼리스트고요. 좋네요. 네.
거샵은 거샵이네요. 거샵이다. 금장이 안 익숙해서 그렇지. 네. 좋습니다 소리. 네,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야, 부를 수. 피드백도 아주 이쁘게 나오고요. 이쁘게 나네 진짜. 좋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이게 뭐 5구와 마찬가지로 5,7도 뭐 줄 게 없어요. 네. 한 줄평 진짜 황당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5,7을 좋아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좋다라는 네. 거죠. 네. 저는 아까 이제 뭐 금타토 캐스터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제 이 5,7도 굉장히 소중한 5,7이 될 것 같아요. 네. 금칠. 금칠을 그냥 해버려요. 금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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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금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커스텀샵에는 줄 한 줄 평이 없습니다. 없어요. 나만 하질 않습니다. 그냥 뭐 점수나 그냥 드리는 거죠. 네, 뭐. 네. 스쿼드 바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0점.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9.5. 네. 네. 지난번에 비해서는 다소, 왜냐면 디자인 이게 우리가 뭐 특이하다 이런 거지 뭐, 와 디자인 더 좋다 예쁘다 뭐 이런 건 아니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금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취향. 네. 그 원래 그 장신구도 무조건 금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금 번쩍번쩍한 목걸이, 금반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취향에 따라서는 디자인 점수는 저희 건 그냥 단순히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개인의 어디까지도 취향입니다. 저는 뭐 장신구는 안 하는 편이지만 금보다는 은이 더 낫던데. 은이. 예, 좀 가벼워 보이 가볍고 이렇게 좀 렐릭 됐을 때 그게 더 멋있어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죠. 깔끔한, 살짝. 예, 블랙 앤 실버도 괜찮고 뭐 블랙 앤 골드도 괜찮고. 저도 지금 보면 은이죠. 약간 저, 백금. 네, 백금. 네. 네. 그리고 그 깔끔해요. 뭐. 깔끔한 느낌. 딱 데려놓은 와이셔츠. 아, 그렇죠. 선생님은 그리고 그런 장신구가 잘 어울립니다. 핑크, 키티. 아, 그런 거. 이런 거. 아, 캐릭터. 어. 캐릭터 주얼리가 잘 어울리십니다. 이게 좀 스타워즈인데.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금장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어요. 금하고의 어떤 밸런스는 지금 이 모델보다 저 모델이 좀 덜 튀고 잘 묻는 느낌은 네, 좀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네. 이건 좀 검은 데다가 확 튀니까. 아, 네. 막 해갖고. 물론 어디까지나 이 금장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이 골드 클로젯은 그 유저의 취향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의 디자인 의견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다음 시간에 골드 클로젯 다음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기어타임스!